우리 자녀를 위해서 단돈 만원, 2만원 아깝지 않잖아요. 저렴하게 가입을 시켜주면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웬일이야. 자, 오늘은요, 자녀분들 있으신, 특히 어린이 유치원에 가시는 좀 이렇게 뭐 30대 중반에서 뭐 50대 초반까지 자녀를 둔 분들을 위한 오늘은 수족구, 수두, 혹은 독감, 여러 가지 감염병, 혹은 응급실, 내원비, 이런 여러 가지 일단은 진단비에 대해서 저 보호망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철 유행하는 특히 수족구죠. 손발 수족구, 특히 막 물집이 생기면서 빨가면서 붉은 발진이 생기는 이런 수족구, 요즘에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은 이게 전파력, 바이러스가 정말 쉽게 걸리는데요. 누구나 한 번씩은 걸렸던 수족구, 독감,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오늘 저 보호망이 낱낱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70만원 보장을 받고자 중복가입도 가능하긴 하지만 저 보호망이 270만원 전부 다 가입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 회사 보험료 비교를 통해서 한두 군데, 두세 군데 가입을 하셔라. 이런 의미에서 보험료와 보장 내용 꼼꼼히 비교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한 회사당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매우 저렴히 가입 가능하고요. 업계 누적이 없기 때문에 중복가입, 중복보장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보호망이 낱낱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단돈 만원, 2만원 아깝지 않잖아요. 저렴하게 가입을 시켜주면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족구가 어떠한 질병이고 실제로 27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에 조심해야 되는 질환, 수족구 및 감염질환이에요. 일단은 수족구병 환자가 10년 만에 최대치예요. 올해예요. 전체 환자 중 0세부터 6세 미만, 그래서 영유아, 특히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수족구 진단비다. 자, 연도별 환자 수 추이예요. 21년도에 16,000명, 근데 22년도에 약 몇만 명이죠? 와, 이게 지금 점프업. 정말 많이 진단받고 있어요. 아니, 21년도에 16만 명에서 25만 명이면 거의 몇 배야 이거? 16,000명에서 25만 명. 거의 계산이 안 돼. 왜? 4배. 네. 4배 정도. 아니, 4배가 뭐예요? 10배. 뭐 계산이 안 돼. 10배가 16만 명. 한 14배, 15배. 15배 정도 지금 점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서 23년도도 약 5만 명이 추가된 30만 3,461명.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이, 더군다나 지금 저출산인데 아프기까지 하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자, 수족구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이나 손, 발, 말 그대로 수족구잖아요. 수족구, 손수, 예, 발, 그 다음에 입구. 그래서 입, 손, 발에 물집이나 붉은 발진이 생기는 전염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집단 생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같이 있는 데가 어디죠? 바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죠.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전염력이 높지만 백신도 있기 때문에 거의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물집, 발진, 특히 고열 이런 거 38도 이상 있으면 거의 수족구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벗고 환자 수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예, 봐보세요. 이미지 파일 보니까 수족구병, 뭐 손이나 아니면 얼굴 뭐 이런 데 붉은 반점처럼, 그리고 고열,
근데 물론 백신 주사나 주사 맞으면은 금방 낫긴 해요. 근데 특히 고열이나 손발, 입 주변에 붉은 반점처럼 이렇게 있으면 거의 수족구 병이라고 거의 90% 의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래도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어린이집이나 혹은 우리 그 유치원에 많이 있어서 많이 바이러스성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미리 백신 주사를 맞던가 아니면은 뭐 위생, 손발, 세수 이렇게 위생적으로 청결하셔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렸던 내용 제가 정리해서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족구미 감염 질환이에요. 그래서 수족구,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수두, 독감, 응급실이 있어요. 먼저 수족구 같은 경우는 미래에 50만원, 훈구센명 50만원, 가장 높은 데가, 그 훈구화지 어딨어? 훈구화지도 50만원, 요거 3개만 가입해도 150이에요. 그죠? 그 메리츠 30만원, 5세까지는, 6세부터 20세, 6세부터는 20만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손해보험 역시 30만원, 네, 그리고 현대해상 30만원, KB 30만원, 그래서 이렇게 다 합치면은 30, 30, 네, 110, 140, 170, 그 다음에 270,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다음은 수두예요. 수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5세, 뭐 15세 이렇게 가입 연령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근데 거의 다 짧게 5세로 가입을 많이 하죠. 최대 가입 금액은 역시 훈국 생명이 50만원. 네, 50만 높네요. 그 다음에 뭐 수두는 나머지 다 2, 30만원. 역시 훈국 화재도 5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독감. 작년에 하나손해보험 9월달인가, 11월달인가 단돈 만원으로 해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독감 100만원짜리. 그래서 면책 감액기 없으니까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독감이든 수족구든 12 이후부터 보장 개시일이 성공이 된다. 그래서 가입 연령, 네, 그래서 15세 거의 다 15세까지 가입이 되네요. 면책 기간은 역시 수두나 수족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면책 기간은 거의 10일 정도. 그래서 아예 없는 회사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가입하고 그 다음날 독감으로 치료받아도 보험금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감, 항암 바이러스, 네, 독감, 너 다 보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응급실. 네, 응급실은 응급화 환자들 가면 좋은데 비응급실도 요즘에 건보 적용이 거의 다 안 되기 때문에 응급실은 솔직히 비응급실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막 응급실, 비응급실 막 가도 막 몇백만원씩 혼합석에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응급실 가도, 비응급실 가도 보상은 천천히 보상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급실은 거의 30세까지 혹은 15세, 네,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 네, 그리고 최대 가입 금액은 거의 20만원, 5만원, 12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면책 기간은 거의 다 없어요. 그 최소 보험료 만원, 15,000원, 네, 그리고 2만원, 2만원, 15,000원, 2만원, 요런 식으로 수족구, 수두, 독감, 응급실 내원비를 그 만원, 2만원 되는 선 내에서 꾸역꾸역 넣어서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저 보험아 가을철, 겨울철에 유행하는 수족구, 수두, 독감, 그로 인해서 복통이나 여러가지 설사,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으면 일단은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 가서 응급실 내원비 20만원 또 받으시는 게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수족구 진단비 12일한 면책기가 있지만 12 이후에 감액기간이 없으니까 가입하고 매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보호망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나도 물집이 생겼는데? 이거 수족구야? 가봐.